언덕 위로 던졌어. 어씨, 뭐지? 오, 먹었어. 나이스. 못 챙기고 있는데 먹었어. 땡큐 베스. 오케이 말이. 아이고, 호핑이 한 마리 나와요. 나이스. 포인트가 좀 좋아 보이는 데가 딱 한 군데 발견이 되니까 베스 나오네. 호핑에. 오케이. 나이스. 몇 마리가 있을 것 같더라. 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지. 그러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더라. 오케이, 마리. 하나, 여기만 나오네. 나이스. 사이즈 좋은 거 나왔다, 오늘. 그나마 제일 나은 간마리 나오네. 아까 그 괜찮은 놈 나온 자리 여기가 지금 확보일 것 같아. 한번 나도 놔둬봐야겠어. 그러네. 오케이, 마리. 거기에 베스가 물려 있었어. 그래서 사이즈도 더 커지네. 오케이. 뭐라지? 아까 빠졌던 놈. 아이, 그렇게 안 컸네. 아, 다른 놈인가? 아닌데. 아, 크긴 크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그 대호망 가서 아, 스피너베이트에 대해서 이제 좀 활용법에 대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일기예보가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오는 거로 일기예보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어차피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가까운 그냥 고삼지에서 한번 촬영을 그냥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닥 낚시하고 커브 낚시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는 좀 특이한 경우가 올해 좀 특이해요. 이 장마권이 일찍 시작되고 뭐 이런 어떤 기후 변화의 과정 중 같은데 생전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가을로 일찍 접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일단 그 이 이제 채널들 이렇게 연안 실로 채널들이나 이제 수로들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상류 이제 저수지를 보면 상류에 이제 그 이제 물골들 들어오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자른 배스들이 너무 빨리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이따 봐서 진입이 가능하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상류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바닥에서 좀 수심을 찾아 나가야 배스를 만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첫 번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시작되는 데는 배스가 일단은 보이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배스도 없고 배스가 있겠나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저기가 육초가 적혀 있다는 거는 얕다는 얘기고 나무구이 쪽으로는 그러면 좀 수심이 되니까 저게 이제 드롭이 형성이 됐을 거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아, 잡아버렸네. 기 나와. 아. 뱉은데 훅셋했어. 늦었어. 역시 노싱코로는 맞았는데 훅셋이 늦어버렸어. 스키핑은 너무 깊게 들어가도 안되고 덜 들어가도 안되고 자, 잘 떨어졌는데 너 싱크가 또 한번 입술도 뜨네. 자, 각기 염승.
4인치. 조금 가벼워서 스키핑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좀 가벼워서 스키핑에 불편하긴 해도 잘 들어가네. 약간의 무게만 줘서 가라앉을 수 있을 정도로만. 어차피 지금 스키핑 용도에 폴링 속도만 조금 추가하는 거니까 0.5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가 왔다 안 왔다 씨. 야, 이렇게 입질이 없지? 입질이 없는 거는 분명히 내가 뭘 쟤네들한테 맞게 공략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그럴 거야. 왜 이렇게 배스 잡기 힘들지? 보통 스키핑에서 벽에 딱 부딪히면 바로 그냥 퉁 하고 때리는데, 이게 갈 때까지 이제 막 다른 데까지 이제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쟤들이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응 없네. 아, 이건 참 기가 막히네 이거. 아니, 배스 있는 데서 배스 못 잡으면 뭐 어떡하는 거? 응? 배스 있는 데서 배스 못 잡으면 어쩌라는 건데. 아유, 어렵다, 씨. 어렵게 한 마리. 빠졌어. 빠졌구나. 아, 잔챙이, 씨. 어? 라인이 터져버렸네? 야, 너 바늘 달고 가면 아프잖아. 피어싱 돼버렸네, 이 새끼. 에이. 야, 그렇게 입질 없던 놈들이. 입질 없던 놈들이. 응? 입질 없던 놈들이. 가져내니까 또 바로 먹네. 풀림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고, 적당선에서 풀림 속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류 부분에 물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보려고 왔는데, 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지 모르겠네. 이게 들어갔다가 물이 범람해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테로가 확실한 곳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테로가 확실한 곳을 찾고 가능할 것 같으면 들어갈 거고, 테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수심이다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어. 일단 여기가 조금 테로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물이 뿐다고 치고 한번 들어가 보고 테로가 확보될지. 우와. 여기가 그나마 좀 낮은 데인데, 일단 테로 확보가 되나요? 이따가 이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려나? 조금 낮은데. 일단 테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줄어들면 좋겠는데, 비가 안 줄어들면 그냥 조금만 해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빗소리가 너무 세서 멘트도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일단 한번 진행해 보지 뭐. 어우, 와, 엄청 쏟아지는데. 잘못하면 테로 확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늘로 봐서는 비가 좀 소각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들어와 봤어요. 조금 비양이 줄 것 같아요. 좀 줄 것 같은데 일단 좀 해보고.
비가 줄것 같은데. 비는 줄것 같은데, 문제는 할 수가 입질이 없네. 묵살이 좀 있네. 그러면 조금 더 위로 던졌어. 어우씨, 배 다 젖었어. 배꼽이 다 젖었어. 어우씨, 뭐지? 오!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옷 챙기고 있는데, 먹었어. 땡큐, 베스. 자, 이 빗속에 한 마리 나와주네요. 땡큐. 고맙다, 베스야. 적어도 땡큐다, 땡큐. 아우, 땡큐. 거기서 딱 베이트피쉬 한 마리 도망가는 게 보이더니, 유불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한 마리가 잡히네. 한번 더 흘려보내 보지. 바람 불어와 내려도 자, 이 정도 수위면 밑에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해보려고 한번 봤기 때문에 8분의 1온, 8분의 1온수 봉돌이었네요. 8분의 1온수. 자, 물살 있는데, 가스 패스 한 마리 잡음. 일단 비가 그쳤어. 땡큐. 비도 그치고 낚싯대도 놓치고 이씨 브레이크 하나도 안 들겠는데 어차피 이 릴이 물에 빠져버리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 백러시 제어가 안 될 텐데 어차피네. 자, 노싱커 한번 해보스. 자, 거꾸로 흘리면서 내 쪽으로 물이 흘러오는 거라 제가 입질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느낄 수 있지만 한번 노싱크 흘림 낚시 한번 해볼게요. 백러시 엄청 날 건데 어우 됐어. 다행히 바위 때문에 조금 물이 돌긴 도네. 오케이. 브레이크가 하나도 제로인 상태니까 캐스팅 진짜 잘 된다. 확 나가네 그냥. 아마 조그만 놈들은 이 지금 먹이로 활동을 좀 하려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그래서 아마 이 노싱커를 해도 확 튀어나와서 먹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탑을 치는 놈들은 없네. 탑을 치는 놈들은 없어. 브레이크가 완전 제로인 상태니까 비거리가 끝내줘 끝내줘. 아이고, 아씨, 딴짓하고 있으니까 체력이 안 나네. 다시 뭐라.
어우, 큰일 났네, 이거. 브레이크가 아예 안 되네. 브레이크가 아예 안 들어. 손서밍으로 거리만 재야 되네. 자, 여기서 찔렀는데. 요, 딱 흙탕물을, 갑자기 비교하고 쏟아지니까 이제, 우와. 여기서 물유입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순간 물이 이렇게 불었어. 잘하면 일단 못 나가겠다, 이거? 씨. 자, 일단, 갑자기 베이트 피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경계 지점에 배스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배스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조금 천천히 할수 있는 게 콩콩따보다 좀더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게 타버타니까 타버타로 한번 인원과 배스인가. 자, 일단 해보자. 천천히 뭔가 애들이 움직임이 엄청 많아졌는데 베스가 아니야. 이게 지금 친 거. 꼬리 같은데? 베스 아닌데? 꼬리가 올라왔나? 치는 모습이 꼬리 같은데? 자, 일단 사이드는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러면 와서 퍽 때리니까 와 지금 막 발이 시려울 정도로 물이 차. 물이 이렇게 찰 수가 있지? 아 크랭크가 수심이 될지 모르겠는데 크랭크 한번 출격을 시켜보자. 바닥을 벅벅벅벅 닦고 오면 바닥을 벅벅벅벅 긁고 와. 크렁크로 안 되겠어. 바닥을 벅벅벅벅 긁고 와서 안 되겠어. 배스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확신이 안 들어서. 배스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힘드네. 아까 내가 들어왔던데, 오케이. 된다. 와, 금세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버렸어.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사암지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낚시를 여기서 초창기 때 배스 여기 처음 유입될 때쯤에 배스 낚시를 한번 했었어요. 네. 여기 낚시 좀 같이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여기서 배스 낚시 할 때는 잠깐 한번 해봤는데 이제 사이즈가 워낙 작은 것들이 나와서 사실 잘 안 왔던데요. 안 왔었는데 근래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배스를 큰 거를 잡는 걸 봐서 뭐가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아까 고3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네. 4시 반이 다 돼가는데 한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겸 왔어요. 사엄지 배스가 많이 자랐을려나?
진짜 오랜만이네.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네. 오케이. 딱 떡붕어 움직이는데, 딱 떡붕어 움직이는데, 저거. 붕어 맞네. 붕어였어. 포인트를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보던가, 바닥을 한번 보던가 해봐야겠어. 일단 베이트피쉬가 좀 몰려있어서, 새는 유입 때문에, 잠깐 체크만 한번 해볼게. 바닥은 뭐 전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 마른 형태가 버징이 딱 하기 좋은 마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버징 치기 괜찮겠다. 바닥이 좀 특이한 데를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맘마하네. 별로 안될못 찾겠네. 차에 딱 댈 수 있게 생겼는데. 엄청 낮으네. 뵐 수 있는 거 맞죠? 아이씨, 입질하긴 한다. 깊숙한 데서 입질하네. 수심도 낮고 애들한테 천천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프리릭으로 이용을 해볼게요.
바닥이 전부 다 뭐 비슷비슷하네. 뭐 특별만한 게 없네. 일단 데스가 나 여기 있어요 한번 했어요. 땡큐. 사이즈 괜찮아. 여기. 야, 너 거기 있지? 먹어. 나 여기 있어 했는데. 야, 씨, 안 먹는 경우도 있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진짜 뭐 바닥이 완전 평지형이네. 바닥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바닥 아니면 떼짱 아니면 허허. 날스를 할 만한 데가 아니네. 영파인데? 영파야. 다른 데 어디 할 만한 데가 없나? 바닥 좀 좋은데? 그나마 여기 앞에가 좀 바닥이 좀 좋네? 오케이. 그쵸. 딱 거기만 바닥 좋고, 그쵸. 몇 번 던져보고 돈만 낸 거야. 오케이, 바닥이 좀 되니까 거기서 입질을 오는구나. 원만 따먹었어. 자, 그럼 원을 작은 거로 바꿔줄게. 어? 풀렸어? 매듭이 제대로 안 됐었네. 바로 또 풀려버리면. 아, 이렇게 세트로 쓰라고? 세트로 쓰라고 딱 얘가 또 붙어있네. 좋아, 좋아. 그럼 세트로 써주지. 저 떼짱 앞에 모양을 봐도 땅이 겉뿌리 형태고 돌이 좀 있을 만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지금 잡고 돌바닥인데 저기 그 엣지 부분을 떨어뜨리면 베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잔챙이 입질을 한번 받았어요. 잔챙이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그 앞에까지 떨어뜨리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 프리리고, 프리리고, 4분의 1. 아, 조금 모자르다. 조금 모자르네, 바람타네. 그래도 입질이 오게 온다. 뭐가 살짝 쳤는데. 살짝 건드렸는데. 안 먹어. 5만원 따먹었고, 그쵸? 배부른가 보네. 응? 5만원 따먹고 배부른. 여기 모양이 여기는 조금 소심이 좀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여기 한번 해보자. 여기는 좀 소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응. 앞에서 한번 해봐. 바닥 낚시를 천천히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엄청나죠.
항상 낚시를 보면 바닥 낚시가 먼저야, 장애물 낚시가 먼저야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장애물이 좋으면 일단 장애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슬슬 이제 가을 낚시를 하는 거죠. 매트가 없어. 이런 연안 브레이크는 배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어우, 잔챙이 씨. 어우, 바닥 좋다. 그러지. 오케이. 수심이지 못하면 오케이 버리. 그나마 포인트가 좀 안대를 발견을 했는데 입질이 없네. 2m, 2.5m. 개발이. 아이, 호핑이 한 마리 나오네. 나이스. 포인트가 좀 좋아 보이는 데가 딱한 군데 발견이 되니까 배스 나오네. 호핑에. 야, 사이즈 30 조금 넘네. 나이스. 새카마다 아주. 콧구멍이 딱. 야, 30일 정도 되겠네. 연안서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고 깊은 데가 지금 2.5m니까 그 브레이크 선상에서 지금 아까 입질 한번 받았는데 역시 바닥에서 이제 끌때 입질이 제대로 이제 확인해 이렇게 제대로 뭐 흡입이 하는 느낌이 없어서 호핑이 왔더니 바로 그냥 쳤어요. 땡큐 베스. 오케이, 어쨌든 뭐 시야를 좀 잘하도 포인트를 하나 잘 발견했네. 브레이크가 자갈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브레이크예요. 이제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한 마리가 아까 더 따라오다가 도망가 버렸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오케이 나이스. 몇 마리가 있을 것 같더라. 한 자리에서 계속 나오겠네. 씨알은 좀 자라도. 땡큐 베스. 리액션에만 반응하네. 리액션에만 반응해. 데드링거 호핑으로 똑같은 사이즈 나왔어요. 얄짤없이 똑같네. 조금 더 수심을 조금 내려보자 한번.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나. 리액션만 반응해. 보여주고, 리액션 한번 주고, 또 보여주고, 리액션 한번 하고. 바닥 좋아. 아까 돌 튕겨 나올 때 한번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걸 신트로 해서, 리액션으로 지금 두 마리 연속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바닥에서 드래깅을 부드럽게 할 때는 그냥 제대로 흡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역시 이제 뭔가 눈에서 폭폭 움직인 다음에 바닥에 때리니까 급한 거예요.
폭폭에 이제 그 박자의 애들이 급해진 거죠. 애들이 물색에 맞춰져 가지고 색깔이 새카만해. 자, 엣지에다가 들어가는 놈 있나 보지. 근데 확실히 지금 바닥에서 무는 건데. 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인지 느끼고. 그러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더라. 아, 이게 내 쪽으로 봤어. 느낌이 꼭 한 마리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개발이 조금 깊은 데도 있네. 개발이. 또 왔어. 오케이. 얘는 좀 너무 잘다. 모르니까 혹시. 다른 놈인가? 아, 얘 너무 잘았어. 너무 잘았어. 너무 잘았어. 버징에어 떨어뜨리기 위해서 뒤에 몸뚱아리를 띄웠어요. 고추 음식으로. 아이고, 못 날라간다. 그러면 바닥. 노싱크. 자, 고추 음이니까 얕은데도 한번 보면. 아이씨, 없는 대로 날라갔어. 블루그리 없었나, 여기가? 생각이 안 나네. 하긴 뭐, 한 번밖에 안 와봤으니. 나이스! 아, 사이즈 좋았는데, 씨. 아, 연화를 무시할 게 아니었네. 사이즈 좋았는데. 액션을 주려고 하니까 입에 들어가 있었거든. 아, 아깝다. 오케이. 따라온다. 아, 이건 짜라. 얘는 짜라. 아유, 블록일과 집질해. 이 뭉딱한 놈들은 이제 바닥에서 스팟저킹 호핑이나 스팟저킹 식으로 호핑하면 다양하게 액션이 나와요. 다양하게.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을 때가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몸을 이렇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노싱크로 안 되겠어. 다시. 이번에는 호핑에 반응을 했으니까 가재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 호핑에 반응을 했으니까 가재로. 여기는 베이터피쉬보다는 지형 때문에 애들이 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위치 같아요. 그래도 또 아까 빠진 것 같은 뭐 다른데 좀 집중하지 못하다가 빠진 놈 거지. 사이즈가 또 다른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번에 그러면 얘도 바늘에 달려있네. 자, 호핑에 반응했으니까 호핑이 조금 더 원활한, 조금 효과가 짧은
짧은 게 입에 흡입하기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이즈로. 자, 가재로 바꿨어. 한놈 따라 내려갔나? 기다려볼까? 자, 이쪽도 바닥이 좀 비슷해서 이쪽도 아마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이쪽도 가능성이 있었어. 나이스. 아씨, 조금 더 커졌네. 나이스. 어? 어, 새끼. 조금 더 커졌는데. 사진 안 받고 가네. 야, 리액션 있는 거 확실히 반응이 빠르네. 자식들이. 지금은 내 손에 의한 리액션이 아니라 돌은 하나 튕겼다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일단 바닥에 내다보 봤어요. 그래서 다시 액션 주는 과정에 들어왔어요. 그 자연 리액션에 한번 득을 본 거죠. 바닥을 탐색하는 김에 그럼 이쪽 바닥은 어떤가 보자. 참 이런데 준서를 공사하고 험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평지형들이 만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형이 이제 돌이 좀 뻗어 나갈 만한 지형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완만하기 때문에 또 완만하면 또 이제 장점이 또 자극은 또 잘 받아요. 바닥에 별로 별 게 없을 때는 바닥은 이제 또 자극은 잘 받는다는 게 진짜 바닥에 아무것도 없네. 아, 테일 있는 게 호핑이 더 반응이 좋네. 가재보다. 그럼 바닥 낚시도 겸할 수 있는 데드워밍을 겸할 수 있는 테일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되나? 어, 확실히 이쪽이 바닥이 좋다. 자, 테일 있는 거 한 번만 바꾸고 장소를 한 번만 더 이동해 봅시다. 30분 정도 낚시할 수 있는데. 아, 고3에서 상황이 너무 생각보다 배수가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이제 진짜 그 수로들은 배수 양이 확실히 줄었네. 좀 봉돌이 가볍긴 한데 이게 지금 3호 봉돌이나 4호 봉돌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비 오냐? 우비 안 가져왔는데. 씨, 한 번만 던지고 우비 가지러 가야 되겠네. 한 번만 던지고 우비 가지러 가지. 테일이 있는 몸이 지금 호핑이 테일이 있는 좀 볼륨 있는 게 오히려 더 조과가 나은 것 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짧은 거, 이럴 때는 긴 거를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드래깅을 하면 이제 겸해서 또 조금 더 효과를 보겠다면 저렇게 이제 꼬리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겸해서 쓸 수가 있어요. 데드워밍에서. 그래서 효과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효율적인 거로 바꿔주는 게 나은 거죠. 어우, 비가 많이 온다. 비옷 입으러 가야겠다. 여기는 낚싯대가 발판이 좋네. 비옷 입고 다른 데로 가봅시다. 야. 여기도 약간 브레이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보자. 비는 오고, 어리네. 자, 마름 있는데 한 번만 던져보고, 이동.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아까 자대가 제일 낫네. 아씨. 그러면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잔챙이라도 나오는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수심은 다 똑같고, 수심이 특이한 데도 없고, 오케이, 바리. 그나마 여기만 나오네. 나이스. 사이즈 좋은 거 나왔다, 오늘. 그나마 제일 난 간마저 나오네. 땡큐. 아우, 사이즈 훌륭해. 얘는 훌륭해. 야, 그래도 한 36, 20. 한 30, 한 5, 6 정도 되는 게 그래도 한 발이 나오네요. 아우, 알았어. 땡큐, 베스. 아우, 그 튼실해. 튼실한 베스 한 발이 나왔어. 땡큐. 좀 깊은데 한번 더 집중 한번 해보자. 어우, 비린내. 확실히 짧은 거보다는 조금 테일 볼륨이 있는 거로 지금 호핑을 보여주니까 바닥에서, 그러니까 탕탕하고 호핑하고 나서 이 이제 꼬리 흔들림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지런보다는 확실히 조금 반응이 난것 같아요.
자대미 쪽으로 바닥에 뭐가 좀 다른 게 없네. 바닥에 딱 고기만 바닥이 좋네. 이 안에서 어떻게든 잡고 끝내야 되겠네. 와, 35를 잡고 이렇게 기뻐한다. 사이즈가 영 파이네. 확실히 여기가 바닥이 좋아. 바닥이 좋으면 영로우시 패스가 나온다는 거지. 이유가 뭘까? 바닥이 좋으면? 그래봐야 바닥이 높낮이가 좋은 게 아니라 저런 돌이 좀 더 많을 뿐인데, 확실히 낫단 말이야. 포인트 한 군데 알았네? 어. 거기 딱 뭔가 핫포인트가 하나 있네. 액션과 상관없이. 오케이. 자, 여기 한 군데 지금, 아까 그 괜찮은 놈 나온 자리 여기가 지금 핫포인트 같아. 한번 놔둬봐야 되겠어. 바닥에서 지금 줄 들어왔는데. 그러네. 오케이, 바래. 거기에 베스가 물려 있었어. 그래서 사이즈도 더 커지네. 오케이. 오케이. 딱 그 뭐가 이 핫포인트가 좀 구성이 됐네. 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어우, 근데 좀 얘가 왜 한 번에 삼켜버렸지? 한 번에 삼켜버렸는데, 다행히 입천장에 박혔네. 야, 똑같아요. 30, 같은 사이즈. 30, 얘는 37, 잘하면 37까지도 가겠다. 자, 요번에 핫포인트에 까지를 집어넣어볼게요. 까지를. 액션 없이. 액션 없이 바닥에서 가만히 놔둘 거야. 똑같이 반응이구나. 어디 봅시다. 거기에 뭔가 딱 핫포인트가 있어. 이유를 모르겠는데 베스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서 조금 들어. 그러니까 플랫 같아요. 플랫, 딱 플랫 지점인데 조금 옮겨서 한번 거기다가 놔두고 대드움 시켜. 지금 대드움이 한 10초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끌고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핫포인트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또 한번 있어 볼게요.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고 몇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쳐다보다가 먹는 놈이 생기는 거니까. 끝인가? 살짝 들었다가 바닥에 놓고 대도미. 장애물이 있네. 오케이. 거기 뭐 나무 같은 게 하나 있었네. 아씨. 그 이유가 있지. 안에 나무가 있었네. 응.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네. 새끼들 기가 막히고. 어쨌든 나무가 있었어 그 안에. 그래서 한 군데서 계속 나온 거야. 조금 많이 밀렸나?
씨, 뭐 방향을 바꿔버렸나? 나무가 안 걸리네. 에이씨, 포기다, 포기. 아씨, 핫포인트였는데. 에이, 바탕을 없애버렸네. 대동맥이네. 대동맥이 CR이 더 좋네. 나이스, 나이스. 특이한 지형이 없는 데에서는 이렇게 몰려있을 수가 있어요. 몰려있으면 계속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이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몰려있을 수가 있어요. 한 군데.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 똑같은 사이즈. 30, 얘도 36대네. 나이스 패스. 바닥에 한 20cm에서 20cm 사이만 드래깅을 해주고 보니까 충분히 고개를 돌리는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먹어볼까? 바닥 느끼고 쓱 들었다 놓고. 반응 없네. 한 번만 더. 들었다 놨다도 반응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들었다 놨다도 반응할 것 같은데. 다시. 쓱 들었다 놓고. 바닥 놔두고. 쓱 들었다 놓고. 바닥 놔두고. 드래깅까지는 반응을 하는데, 들었다 놨다는 반응을 안 하네. 뭐, 폴링 속도가 안 맞던, 그 자극을 못 준다는 얘기. 그러면, 다시 저쪽에서부터 탐색해 가면서 드래깅. 그러니까 드래깅을 뭐 많이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조금만 하고 있어요. 거진 뜨지 않고, 애들 그냥 시야만 돌릴 정도만 놓고 또 낚싯대 수그려서 기다리고 또 슬쩍 드래깅 해주고 낚싯대 내려놓고 기다리고 바람 뒤쪽에 있나? 사이즈 좋았는데. 야, 이건 사이즈 요번에 좋았는데. 마름 뒤에 있었네. 아씨. 앉아야겠다. 야, 이거 안 잡힐 것 같은데. 약간 떠 있었네. 마름 위로 살짝 들고 있는데, 텅 때리고 내려가 버렸어. 한 번만 더 때려봐라. 얘는 사자 될것 같은데. 섞여 있다니까. 또 왔어. 일단 오케이 말이. 요번엔 잡는다. 그러지, 사자 같았지. 정확하잖아. 사자 같았지. 아, 딱 40 나오겠다. 딱 입질이 40, 딱 40 그때 정도 되는 놈의 입질이었거든. 정확하네. 정확하게 40. 아. 아, 40안 나겠다. 38 정도 나겠다. 아이씨. 아이, 아깝다. 그래도, 어쨌든, 나이스. 풍경 좋고. 땡큐, 베스. 아우, 하늘 멋있다. 나이스. 이야, 색깔이 이렇게 멋있어. 진짜 멋있습니다. 구름, 비구름의 색깔에. 아, 진짜 멋있다. 자, 그러면 뒤로 잠깐 던졌다가 몇 번만 더.
포켓몬인. 아, 이 사이즈 컸는데. 아, 아, 바로 그냥 호핑 팡팡하니까 그냥 텅. 아, 얘는 안 걸릴 것 같아. 아, 옆으로 많이 째버려가지고 얘가 안 걸릴 것 같아. 아, 이놈 다시 한번 반응 안 해줄까? 다시 한번만 반응해 줄래? 자, 바로 넣어줄게. 가만히 냅둬야지. 안 가고 있다면 그렇지. 아, 마지막 찬스 때. 아, 이씨, 이질 했는데 이번에는 안 걸렸기 때문에 잘하면 또 할 수 있어. 일단 대도미. 씨, 물질이 없지. 자, 아까 빠졌던 놈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아까 빠졌던 놈. 아이, 그렇게 안 컸네. 아이, 다른 놈인가? 아닌데. 아, 크긴 크네. 나이스. 아까 빠졌던 놈, 그놈. 결국 잡아내네. 아이, 사자가 안 되네, 놈도. 아우, 아까 옆으로 째는 게 하도 세게 째서 진짜 큰 놈인 줄 알았나봐요. 그러니까, 얘도 한 36 정도 되네. 아, 여기서 제일 큰 사이즈가 36인가 봐. 나이스. 아, 여하튼 36. 기가 막히게 36짜리만 나오네. 맛이 못 보나 봐. 아, 이 자식. 오, 봤어, 봤어. 그렇지. 아, 빠졌다, 씨. 잔챙겨. 한 30 초반대 같은데. 아, 이 새끼. 결국 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자, 비는 주룩주룩 내렸었고, 껌껌해서 보이지도 않고, 웜은 쫙 달라붙고. 자, 마지막 캐스팅. 어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안 되겠어. 껌껌하기도 하고. 마지막 캐스팅. 아, 비가 세져서. 아, 오늘 이제 날이 깜깜해져 버려서 어우 잘 올라가겠다. 자, 오늘도 한번 시간을 내서 오늘도 한번 제가 뭐죠? 고삼지 가서 별 수도 못 보고 여기 한번 와서 포인트 이제 바닥 찾아들 너무나도 뭐 평이에요. 바닥이 수심대도 평이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제 한 네 군데 돌아서 그나마 이제 좀 나은 곳을 찾았더니 그나마 거기서 좀 몇 마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 낚시로 해서 뭐 여기서는 특별하게 뭐 다른 낚시 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물 나오는데 거기는 뭐 낚시꾼이 있어서 살 수가 없었고 어쨌든 또 뭐 특별하게 큰 뭐 없는 또 낚시 가 됐어요. 또, 이것도 올릴지 안 올릴지 또 고민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